마이크를 들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먼저 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이, 세븐, 안녕하세요. 세븐입니다. 네, 오늘 지금 네이버 브이라이브 코너가 새해 소원을 말해봐 코너인데요. 정유년 새해가 밝았고 첫 시상식이 열린 건데 소원 혹시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우선 저는 2016년에도 그랬듯이 2017년도 멤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같이 재밌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멤버들뿐만 아니라 K-POP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가수분들이 다 건강하게 재밌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죠.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뭐 K-POP 좋아하는 신분도 그렇고 가수분들도 그렇고 뭐 모두 모두 사람들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뭐 2017년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골든디스크가 작년 한 해 동안의 성적을 정리하는 자리인데요. 작년에는 어떤 해였고 올해는 어떤 해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우선 작년에는 저희가 골든디스크에서 신인상을 받았는데요. 2016년에 팬분들께 너무나도 많은 사랑 받은 것 같아서 2017년에는 조금 더 뭔가 2016년 때 받은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를 너무 잘해줬는데 2017년 저희가 그룹 이름이 세븐틴이거든요. 이제 17이 맞는 해여서 네. 2017년이니까 저희 네. 세븐틴의 해가 되지 않으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댓글에 세븐틴 하트 하트 하트가 눈에 딱 보이네요. 그 오늘 골든디스크 하는 날이 올 겨울 들어서 최고 추운 날이라고 뉴스를 아침에 봤었는데요. 기다리시는 오늘 추운데 기다리시는 팬분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시면 응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운데 저희 그리고 다른 분들의 무대를 보기 위해 기다려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더 화끈한 무대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멤버가 중국 팬분들께서 네. 今天天气非常非常的冷，就是到了零下九度哟，就是希望我们在外面的 KOL 们，我们的粉丝们，能就是穿的暖暖的，看我们的节目，不要因为今天我们的表演就是感冒什么了，也希望就是因为我们的舞台能让你们度过一个快乐的一天，谢谢。 마지막으로 오늘 골든디스크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무대도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 팬분들 만나 뵙기에 앞서서 오늘 무대는 어떤 무대다라고 간단하게 팁을 딱 알려드린다면 우선 저희가 멤버가 13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수가 가장 많은 아이돌인데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무대들을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지금 댓글 보니까 세븐틴 600일 축하해라는 댓글도 네, 눈에 보이는데요. 맞아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우선은 600일, 벌써 600일이라는 시간이 됐는데 정말 100일 된 게 엊그제 같고 200일이 엊그제 같고 1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0일이라는 우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더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레드 카펫 준비 잘 해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븐틴.